저는 장애인 육상 국가대표 유병훈 선수입니다. 매번 이맘때쯤 되면은 TV 보면서 응원하고 하면서 이제 흥분도 되고 긴장도 되고 또 올림픽을 통해서 감동도 받는데요. 이제 거의 올림픽이 이제 막바지쯤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출발할 때가 됐구나라는 게 좀 실감이 되고요. 세계적으로 다들 선수들 모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. 1년 연기되면서 어떤 선수들한테는 1년을 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서 좀 좋은 상황도 있었을 텐데, 저는 개인적으로 훈련하면서 이제 운동장 상황이 중간중간에 이제 시설들이 다 좀 폐쇄되고 훈련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. 대회가 열릴 수도 있겠다, 아니면 취소될 수도 있겠다, 뭐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제 스스로 어떤 멘탈이 조금 많이 흔들렸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냥 선수는 대회가 열린다는 가정하에 준비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되뇌었었던 것 같고, 뭐 시설들이나 운동장 사정이 여건치 않아서 도로 훈련이라든지 그냥 할 수 있는 훈련들은 최대한 찾아서 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. 무엇보다 강점은 이제 꾸준히 훈련하고 되게 모범적으로 훈련하는 부분이 강점이라 생각하고요. 그동안에 어떤 실패를 되게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계속 보완이 되면서 이제 가는 부분이 강점이지 않나 싶고, 약점은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효율적으로 체력을 관리하면서 이제 훈련에 임하고 대회를 치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캐나다 선수가 세계 랭킹 1위를 하고 있고요. 또 태국 선수가 1, 2위를 다투고 있고, 2019년도에 있었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제가 동메달을 가져오기는 했는데, 작년과 재작년에 이제 대회들을 많이 못 치르기 때문에 선수들 기량이나 또 제 어떤 기록을 정확히 이제 비교할 수 없어서 그게 조금 변수고, 이번 대회를 치러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 400m에서 은메달을 획득을 하긴 했는데, 큰 스타디움에 많은 꽉 찬 그 대한민국 분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제 이름이 이제 이렇게 그 소개됐을 때, 환호해 주셨을 때, 그때가 정말 제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사실은 이 트랙과 그 경기용 휠체어를 보면 가슴이 계속 떨리고 설레요. 제가 너무 이 휠체어 육상을 사랑하는 것 같고, 이 장애인 육상은 제 평생의 일부분인 것 같은 뗄 수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네 번째 이제 패럴림픽에 출전인데 개인 메달이 없어요. 그래서 꼭 그 개인 메달을 획득하고 싶고, 이제 한국 장애인 육상이 많이 이제 열악한 상황인데 꼭 어떤 제가 좋은 성적으로서 대한민국 선수단한테 좀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목표입니다. 나는 장애인 육상 국가대표 유병훈 선수입니다.